장용진 기자와 함께하는 이슈 따라잡기. 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늘 이렇게 오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윤진 기자님 일단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수님은 그새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보통 이럴 때 살이 빠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초췌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예. 예, 뭐 하여튼 살이 빠졌다가 훨씬 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네. 예, 살이 빠졌다로 예. 하죠. 예, 살은 좀 빠지셨어요. 흰머리 넣는 것 같네요. 진짜 그 뭐 지금도 오늘 방송도 지금 이 세컨 채널로 하면서 동시에 또 그 우리 장용진 TV와 함께 네, 합방을 갖다가 TV와 하고 있는데.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보니까 이런 그래서 요새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공세, 이상한 공세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 이상한 댓글 공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사실 뭐 이상한 최근 들어서 이상한 그 뭐냐면 당장 이렇게 실시간 채팅방에 들어가 싸움을 유도하는 사람들도 예. 많고 일부러 싸움을 유도 예, 일부러 싸움을 유도해 쓸데없이 주제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엉뚱한 얘기 막 해가지고 싸움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이제 댓글에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뭐 그 정도를 넘어서서 뭐 연이어 해킹을 당하는 그 민주진보진영의 여러 유튜버들의 계정이 해킹 당하는 참사가 오늘 벌어졌습니다. 지금 뭐 저희와 이은영 TV 그리고 이상희 TV가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해킹을 당했고요. 저희 말고도 열린공감 TV 같은 경우도 뭐 그렇죠. 며칠 전에 해킹을 당했고 보니까 뭐 또 뭐 시사의 품격 같은 경우도 해킹을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체로 보면 그 이게 어쩌다 한번 일이 일어나면은 그런갑다라고 할 텐데 거의 비슷한 시점에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정말 지금 좀 참담한 그 상황인데요. 뭐 그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그 본인들 스스로 지금 제보를 해주신 영상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렇게 라이브 뉴스라고 하면서 밑에서 이더리움 갖고 뭐 투자를 갖다가 1000불을 하면은 뭐 2000불을 번다 뭐 이러면서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걸 막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제 동영상으로 제 채널로 들어왔는데 라이브 뉴스래. 이런 개자식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금 이더리움 프라이스 탑 위치보다 왔네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실시간 방송이 되는 건데 근데 제목을 우리 파격수다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네. 왜 갑자기 뭐 천년순결 미륵사 이런 게 왜 나와?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엉망으로 김성수 TV를 해킹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 보면은 라이브 뉴스가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했는데 이더리움 프라이스가 탑 2,400불까지 갔다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이더리움이 이제 중국에서 시작한 그 가상화폐잖아요. 예. 그래서 그 블랙 그 저 블록체인 중에서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구 뭡니까? 제일 유명한 그 아예 갑자기 안 나네 그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렇게 가치가 많이 나가는 거라고 하는데 예.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국제 거래는 또 잘 안 된다는 얘기를 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중국이 주도를 하는 이더리움 때문에 논란이 좀 적지 않았는데. 글쎄요, 이거 보니까 중국을 우회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2단계 인증을 했는데도 사실상 해킹을 막을 수가 없었고, 핸드폰까지 그... 채팅을 당했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는데, 핸드폰은 제가 아이폰이어서 제 핸드폰에서는 해킹을 당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게
항소를 했습니다. 이제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킹을 해서 불법적인 이런 방송들이 나가다 보니까 유튜브가 제 계정을 정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내 계정만 정지가 됐지? 이상희 TV라든가 이은영 TV는 정지가 안 됐어요. 많이 썼 이거 저 성수님 계정을 제일 많이 썼나 보네. 그런 거겠죠. 제일 뭐 많이 쓰거나 혹은 제 계정에서부터 출발시켜서 다른 데는 그냥 미러드 식으로 이렇게 얹었거나 예. 뭐 이럴 수도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을 살펴보면은 의도적인 공격 같아요. 보니까 예 사용하는 용어들이 약간 좀 그 저기 유럽이나 미국 쪽 용어가 아니고 러시아 쪽이에요. 러시아.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러시아 놈이 들어온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게 러시아 놈이 들어온 것 같다고 해서 러시아 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러시아를 가장 한번 다뤄내드렸죠. 그렇죠. 수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있고 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서 전 세계 그 해커들이 예. 그 일부러 가장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그렇죠. 러시아와 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들어왔고 이더리움이나 이런 가상화폐를 선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보면은 그 실제로 돌아간다기보다 거의 그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 그거밖에 없네. 이건 이제 그 그림밖에 없네요. 예, 그림 내놓고 예. 차트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로 볼 때 이거는 이미 쓰여 있는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예, 썼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이 이더리움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아니라 가상화폐 예. 홍보가 아니라 계정에 대한 공격이었던 걸로 예.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러니까 신고를 올려놓는 게 제일 먼저여서 거기다 항소를 했고 유튜브에서 계정을 이제 정지를 시킨 게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유튜브에서 정지했다면 유튜브에서 풀면 된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앞으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다만 여러분들께 진짜 정말 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도 이제 장윤진 TV와 함께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 기자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합방을 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됐는데 그 정말 조금이라도 김성수 TV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세컨 계정이라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사실상 지금 제가 이 세컨 계정으로는 그 어떤 상업적인 그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익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애드센스 계정이 붙어 있지도 않고 애드센스 계정이 붙어 있으려면 또 4,000시간 넘어야 되잖아요. 네. 아 그러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슈퍼챗 이런 것도 전혀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제 자발적 시청료 이걸 바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 과정에 우리가 또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광고를 하지만 광고주들하고 계약한 그런 조건으로 광고를 하는 게 못 되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하는 모든 광고는 그냥 서비스예요. 서비스로 광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렇게 서비스를 광고를 할 때도 만약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제품들을 좀 사주신다면 광고주들의 마음이 좀 모질어지진 않겠죠. 그게 그나마 좀 아, 그러게요. 예, 바랄 수 있는 거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게 양쪽한테 다 죄송한 거예요. 구독자들한테는 구독자들한테도 죄송하고 광고를 해주신 분들도 광고를 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설날 대목을 놓고 그렇죠. 지금 나름대로 야심차게 만든 그런 세트들을 갖다가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뭐 더 탐난에서부터 오늘 산삼진 하는 날인데 이 산삼진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너무 싸게 주시면서 이 민주진보진영 유튜버들에게만 이 가격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김성수 TV를 굳이 선택해가지고 해 주셨던 것은 이 채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서로 상생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길게 가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한테 협찬을 해주신 건데
당장 그렇죠. 예. 민주 진보 진영의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예. 어떤 그 독립적인 어떤 그 구조 서로 협조해 가면서 이렇게 그 어떤 생태계를 조성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 만들어 가고 일자리도 나누고 예. 그렇게 하자는 의미였는데 참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분들한테 참 죄송해요. 그게.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분 213명 동시 시청하시고 계신데 제발 좀 퍼날려 주십시오. 제발 좀 많은 분들에게 퍼날려 주셔서 단기간 내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네, 뭐 염치불구하고 장영진 TV에서 현재 860명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도합 1000명이 보고 계시네요. 예. 예, 그 장영진 TV를 보고 계신 분들 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TV 세컨 채널을 좀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클릭 한 두 번이면 됩니다. 김성수 TV 세컨 채널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김성수 TV가 죽지 않게끔 여러 그 다른 지인들에게 권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세컨 채널 이래도 우리가 그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함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는 모든 자원들을 들여서 다 똑같이 해요 방송을. 근데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거든요. 그게 일주일이 되면은 그나마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적자를 보면 되니까. 이게 2주가 되고 3주가 되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성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장 기자님은 노래 부르지 않을 것 같다. 예, 보통 제가 저기 요즘 노래를 좀 많이 부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노래 안 부를 것 같다. 예, 오늘은 제가 노래를 안 부르는 방향으로 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수대로 쇼핑몰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립니다. 예, sungsoorad.com으로 들어오시면 성수대로 쇼핑몰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자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전체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지금 선물 세트들이 정말 다양하게 구비가 돼 있고 정말 설날을 맞아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가입 절차도 간소화하고 가격도 다 오픈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 비슷한 시기에 몇 개 동시에 이렇게 그 공격을 방어했다는 걸 볼 때 아,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러워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건 오메기 떡 세트였거든요. 이 오메기 떡이 이 성수대로 몰에서 팔고 있는 맨도롱 오메기 떡은 그냥 기본 오메기 떡.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그 내가 이 오메기 떡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근데 그 제주도 가면 꼭 사서 먹는데 이게 기본이죠. 팥 붙어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요거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검은깨. 검은깨 붙어 있는 오미자 떡.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검은깨. 검은깨 붙어 있는 오미자 떡.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게 견과류. 견과류인데 호박씨 뭐 각종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오미자 떡.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든 오미자 떡을 오메기 떡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맛 기가 막히시죠? 이거 솔직히 말해서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놨다가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꺼내놔. 꺼내놓고 뭐 세수도 하고 한 시간 정도니까 넘네요. 네. 세수도 하고 뭐 해놓고 그러면은 한 시간 가거든요. 그때 딱 드시면 정말 말랑말랑하게 잘 이렇게 해동된 상태로 이걸 맛볼 수가 있거든요. 이 오메기 떡 세트도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성수대로몰 이번 기회에 한번 약간 뭐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오셔서 그냥 가입만 하시면 그냥 가입하기 전에도 성수대로몰에서 쇼핑몰 들어가면 선물 세트 가격들 다 보이거든요. 확인하시고 야 진짜 이 정도면은 내가 한번
신뢰해볼 만하다. 상품은 정말 좋은 것들만 엄선했습니다.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이제 장용진닷컴 뭐라고 그렇게 비슷하죠? 어 그래요? 장용진닷컴도 많이 찾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이 뭘로 뭐 돈을 번다기보다는 이거 정말 우리 정말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견딜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합니다. 61% 47% 세일 받아가면서 어차피 쓸 건 써야 되는데 어차피 김도 먹어야 되고 마스크는 필수품이고 사야 되는데 61% 싸게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근데 이제 보니까 최근에 제 그 장용진닷컴에서도 예. 비슷한 물이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막 그 뭐 물건이 안 팔린다 배달이 늦다면서 막 그 어필이 들어와 있는데 예. 그래서 진짠가 싶어서 해보니까 나는 멀쩡히 잘 되는 거야. 보니까 의도적으로 험담을 하고 악플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공격이 정말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 도대체 우리가 이 민주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를 두고 지금 이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저를 비롯해서 허재현 기자 그 강 아 이름 생각나는 강진구 기자 강진구 기자 그다음에 열린 공감 TV 예.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그 또 저 경기 뉴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경기신문, 예. 네. 경기 신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팀이 함께 지금 그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일단 뭐 얼마 전에 경기신문에 보면은 그 현대판 밀본이라는 얘기까지가 나왔어요. 옵티머스 어허, 취재를 예. 하면서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 현대판 밀본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곤란할 수도 있는데.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김성수 TV 세컨 채널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상상도 못할 그런 한참 속도로. 걸리시지 않았나요? 예. 2천 명 돌파할 때 천 명 넘기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그렇죠. 예. 근데 2천 명을 하루 만에 하루도 채 안 됐어요 지금. 예, 지금 몇 시간 만인데.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장용진 TV로 들어와 오셔서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 1,200분 되시고요. 예. 이 이분들께서도 성수대로 세컨 채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수 TV로 검색하면 나오죠. 김성수 TV 하면은 세컨 채널이 나옵니다. 네, 검색이 네, 되니까 네, 네. 들어오셔서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수대로 몰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냥 가입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사실 수 있는 그런 최대 93% 할인되고 있는 지금 성수대로의 설 이벤트. 이번 기회에 가입하시면요. 2월 4일까지 가입을 하시면 5,000포인트가 5,000원이에요. 그냥. 5,000원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인 이슈 얘기 시작해 볼까요? 예, 지금도 김순봉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조선일보가 지금 이성윤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이성윤 한동훈 무혐의 결재 요청 이성윤은 휴가 내고 결정 미뤄. 아 이게 지금 이 기사가요. 얘는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것도 단독이잖아요. 예, 이게 또 단독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인데 말만 한두 가지 바꿔가지고 한동훈 무혐의 이성윤이 자꾸 미룬다 이 얘기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기사를 계속 바꿔요. 이제는 예. 휴가를 내고 결정을 미뤘다. 예, 예. 휴가 하나 딱 들어갔어. 내용은 똑같아 기사.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저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안 끝났어요. 뭐 한동훈 핸드폰의 포렌식이 안 끝났어요. 맞습니다. 들어가지도 예. 못했어요 아직. 한동훈 핸드폰이 아이폰 11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를 하잖아요. 근데 예. 그 아이폰 11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그 국내에서 그 암호 해독이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예, 업그레이드를 안 돼서. 그렇죠. 지금 근데 그 업그레이드가 어디까지는 왔다? 홍콩까지는 왔다. 홍콩까지는 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다? 제가 직접 그 제가 이제 사실 그 이 디스커버리라는 시스템이라는 걸 처음 그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예. 2013년쯤에 예.
그거 하는 국내 업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일본 업체인데 국내에 그 업체를 세우면서 한국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근데 그 양반을 통해 가지고 제가 물어 여쭤봤어요. 아이폰 11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폰 11은 일러스트사, 이스라엘의 예. 일러스트사가 최고라고 보는데 예. 11이 된 12는 확실히 안 되는데 11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홍콩에 있는 일러스트사 대리점에 연락을 취한 거죠. 예. 직접 전화가 안 되니까 메일로 보내고 주고 받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쪽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답이었다는 거예요. 지원해 드릴 줄 수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소프트웨어가 없어가지고 지금 열지를 못하고 있다. 네. 지금 뭐냐면 홍콩 그러니까 홍콩에 왔으면 아시아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못 풀고 있다. 이게 지금 한동훈 핸드폰 확보한 지가 언젠데 예.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건 이거는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냥 뭉개겠다는 거지. 뭉개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한동훈 핸드폰을 들고 포렌식을 안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중앙지검의 수사 검사들은 이거 무혐의입니다. 무혐의 빨리 합시다. 이러고 있어요. 즉 달리 말해서 수사를 안 하고 여기서 끝내자. 예. 수사를 다 마무리 짓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네. 왜 그럴까? 당연하죠. 예. 자, 많은 분들이 딱 의심을 합니다. 뭐라고 의심한다? 첫째, 한동훈 핸드폰에서 엄청난 게 나올 것 같다. 그렇지. 근데 그 엄청난 거에 뭐? 대부분을 윤석열이 차지할 것이다. 어머나?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해 초에 몇 달 더 여섯 달인가요? 예. 그 여섯 달 동안 그 윤석열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뭐 통화가 총 몇 건? 부인 것까지 합쳐서 3천 건. 어허. 하루에 80회 정도 나왔다 그러대. 네.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는 그러면은 뭔 내용이 있을까? 특히 그 검언 유착하고 같은 시기예요. 그러면은 실제 검언 유착의 핵심은 한동훈이 아니라 누구? 윤석열 수가 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덮으려고 그러는 거야. 닫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수사를 하고 있는 이성윤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에서 잡아서야 되겠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중앙 윤성 그 이성윤을 잡아뜨려야지. 한동훈이 산다 라는 식인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지금 그래서 아이고 예. 네, 지금 화면이 뭐 제 얼굴이 나가고 있었는데. 예, 자, 하여튼 뭐 계속 저는 이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음 뭐 검찰총장 얘기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성윤 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임기가 언제까지? 6월 17일 초. 예. 예. 그 다음에는 그럼 누가 검사장? 그 검찰총장? 예. 지금으로서는 이성윤 검사장이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다른 그 경쟁자가 없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또는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성윤 검사가 이성윤 검찰총 이성윤 검사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 자기들은 뭐가 된다? 한마디로 시체말로 X 된다잖아요. 그렇죠. X 된다. 예.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숨겨야겠죠. 예. 자료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성윤의 발목을 잡아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성윤을 까고 있는 이유는 전부 다 네 이성윤을 까는 이유는 첫째 윤석열을 보호한다 두 번째 이성윤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을 막는다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저거는 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우리 저 우리 장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그런 네. 그 PDF를 갖다 좀 보면서 계속 얘기를 갖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좀 나올 것 같더니 자 네. 여기 보니까 박순철님께서 그런 댓글을 보내주셨네요. 이성윤 지검장님 힘내라고 꽃바구니 보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윤석열 저는 우리들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뭐 꽃바구니가 이렇게 그 와 있다고 해서 뭐 어깨 힘 들어간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구? 예, 윤석열은 다르더라고요. 꽃바구니가 왔다 그러니까 목에 힘이 확 들어가더라고. 그걸 보면서 다른 검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랬는데 예, 이성윤 검사장한테도 꽃바구니가 갔답니다. 지금 그 법무부를 기습 압수수색했던 것도 수원시검에 네. 그렇죠. 그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이걸 갖다가 수사를 핑계 대면서 법무부를 친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을 건드릴 수 있는 모든 그 사안들을 좀 미리 네? 미리 다 제거하기 위해 제거하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그래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남은 임기가 사실 얼마 안 돼요. 예. 그리고 지금 2월 달에 인사 이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이 복귀하지 못하면은 예. 윤석열 라인은 앞으로 이제 나가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안 하고 있던 각종 윤석열 라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 재개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관계자가 이정석 부장 등이 조용히 왔고 금방 돌아갔는데 무슨 자료 갖고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실 그 김학의 출국 금지와 관련돼 있는 자료를 가져간 게 아니라 다른 별건들을 가져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의혹도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이 김학의 관련된 자료는 이미 안산 안양지청에서 다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대요. 네. 네. 그러니까 추가로 가져갈 게 없는데 네. 왜 가져갔을까? 왜 와 그랬을까? 안산지청에 다 있대잖아. 그런데 왜 압수수색을 또 하는 말이야 대대적으로? 네, 그 뭐냐면은 액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액션. 액션. 즉 뭐냐? 마지막까지 추미애를 괴롭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의 다구리 리스트에는 이성윤, 추미애는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는 거네. 이 둘을 열심히 다구리를 쳐가지고 총장의 마지막 임기 내내 레임덕이 없는 그런 확실한 그런 사실 그 강력한 총력으로. 네, 레임덕은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제 레임덕 와야 돼요. 왜냐하면 올 수밖에 없어.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벌써 지금 작년부터 그 윤석열 총장이 인사권을 사실상 놓치면서 계속 흔들렸거든요. 이번에 평검사 인사도 추미애 장관이 하신 그쵸? 거죠? 예, 벌써 했죠. 예.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서 뭐가 이제 계속 이제 흔들린 게 뭐였느냐면 그 총장이 인사권 없는 총장 허수아비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허수아비가 된 윤석열이 그 더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청와대에 대한 수사, 그 추미애 장관에 대한 수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치 자신이 어떤 자신을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그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이 관종짓을 하면서 이것을 위기를 극복해 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방법은 또 한 가지인 거죠. 또 액션. 그냥 따는 거야. 그냥 응? 그냥 누구든 죽여야 돼 계속. 일단 추미애 장관 막 두드리패고 응. 아 추미애 나가? 이제는 그럼 이성윤 두드리패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이용구지 예. 지금 이번에. 자 이용구 그 법무부 차관도 두드려팰 거예요. 지금 이용구 차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걸 갖다 좀 보여드리면 요건데 지금 이용구 차관의 그 택시 운전 관련된 나 진짜 이것도 진짜 아니 이게 운전자 폭행죄가 된대요. 이게 어떻게 운전자 폭행죄가 되죠?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든지 정찰하고 있더라도 정찰을 하고 있더라도 네.
도로에 있으면 네. 운전자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일정한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리세요라고 하는 네. 이게 운전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확실하죠 그게? 네. 어떻게든 간에 끌어다 넣는 이유가 뭐냐. 마치 이것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이제 무릎 때문에 수술 네. 받는다고 네. 그 휴가를 연장했는데 그걸 타령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겁니다. 예. 한마디로 부풀리기. 예. 네? 그 뭐야 요만한 쌀알을 네? 쌀 가마다 네. 한 가마니다 쌀알 하나를 가지고 한 가마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그 이용구 차관을 다구리를 합니다. 다구리 하면서 멱살을 갖다 잡은 것이 멱살도 폭행 안에 넓게는 들어가요. 아, 들어가죠. 예. 들어가요. 그런데 멱살을 잡은 것이 마치 무슨 뭐 강목으로 그냥 막 후드러 한 것처럼 그런 식의 폭행의 인상을 주는 그런 기사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이 엄청난 중죄를 저지른 이용구 차관은 왜 차관으로 계속 있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또. 네,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그 공격 목표를 자꾸 만들 텐데 이렇게 또 공격 목표 나왔어요. 심재철. 심재철. 자, 지금 보세요. 추라인 심재철 왜 유시민의 FIU 의심 자금 거래 통보를 확인했나? 이게 조선일보에서 또 나온 얘기인데 지금 뭐 그러니까 결국은 유시민의 계좌를 들여다본 게 심재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 조선일보는 되게 이 조선일보 박국기 기자는 조금 앞뒤가 황당한 친구인데 이 박국기 기자는 진짜 이렇게 된 뭐냐면은 그 검찰에서 그 노무현 재단 재단의 계좌를 들여봤단다 말이 사실이란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은 진짜 아니 그러면 유시민 장관 이사장은 왜 사과를 하게 돼? 아니 그러니까. 심재철이 봤든 누가 봤든 검찰에서 봤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심재철을 죽이겠다고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FIU에서 봤구만. FIU에서 보니까 그게 검찰의 통보가 갔구만. 그러면은 검찰에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검찰에서 본 거 맞기는 맞네. 우리가 아는 넓은 의미에서 검찰이 본 게 맞기는 맞네. 자,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 정말 골 때리는 기사거든요.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작년 6월 당시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 여기가 FIU입니다. 네. FIU라고 써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어? 이것도 노린 거야. 내가 보기에. 그렇죠.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 뭔가 의심스럽지도 않고 막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노무현재단과 관련해 의심자금 흐름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골때린 거죠. 저 뭐 언어가 기본적으로 너무 꼬아놨는데 핵심은 뭐냐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노무현재단과 관련해서 의심자금 흐름 통보 받은 적 있어요? 혹시 의심정보 통보 받은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아, 근데 은행에서 FIU로 넘어가는 거죠? 그건 원래.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심재철 대검 반부패 부장이 FIU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했다는 거야. 물어본 게 뭐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게 그 직접 FIU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수사관을 통하지 않고 노무현 재단과 유시 이사장 관련 FIU 통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취지를 지시로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계좌 들여다보라라고 했던 사람이 심재철이다 이런 얘기를 까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지금 저 조선일보는 상당히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검찰에 안 좋은 얘기가 다 하게 되는데 자 검찰은요 하나의 조직 같죠. 아이고. 아니에요. 지들끼리 다 라인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맞아요. 심지어 업무 담당자인데도 나랑 가깝지 않거나 내가 의심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업무 지시 안 해요. 업무 협조 안 해요.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해요. 돌아가요. 절대로 바로 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분명히 정상적인 어떤 루트가 있는데 루트가 아니라 다른 루트를 먼저 뚫어놓고 정상적인 루트를 끼워 맞춰요. 예. 즉 아마 그랬다면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검찰의 업무는 다 그러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은 모두
코스를 다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댓글이 좀 잘못됐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심재철과 유시민을 동시에 까고 있는 기사예요 이게. 이게 무슨 기사냐면 자 보세요. 계좌 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 등등을 내사를 통해 입수한 검찰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수사기관들이 네. 하는 짓이에요. 근데 FIU에서 의심자금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금융분석원 자체에서 뭔가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이런 그 공익재단 같은 데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따져보는 거라서 추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거대한 돈의 흐름 정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전 진짜 막 의심스럽고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좌 추적처럼 흔적이 잘 남지 않고 그리고 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돼요. FIU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를 터뜨린 건 뭐냐? 첫째, 유시민과 여권이 뭔가 뭉칫돈이나 이상한 돈을 노무현 재단 등등을 통해서 돌렸다. 요 얘기를 갖다가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죠. 근데 막 이게 퍼뜨리고 있는 거야. 박국기 기자가.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하필이면 들여다본 사람은 심재철이다. 추미애 라인이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정말 이거 말 장난인 것 같은데 근데 심재철은 검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 현직 검사들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근데 수사관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지시를 했다. 이게 아 지시를 누구한테 했지? 누군가한테 했겠지. 그럼 하지 지시를 하고 검사장이 직접 갔을까? 그리고 검사장이 직접 가면 또 뭐 어때? 그러니까 뭐냐면 심재철이 이상한 짓을 했다. 지 권한을 넘어서 어떤 이상한 비선으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근데 이 얘기 말 자체가 뭐냐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계좌를 누군가가 들여다 본 건 맞고 적어도 이제 그 FIU에서는 봤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FIU에서는 봤고 네. 그게 검찰에 통보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을 좀 누가 좀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고 아마 보니까 앞뒤 문맥상 보면은 신재철 그 반부패 부장이 이게 통보가 누구한테 됐나? 누구한테 됐나? 이걸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네요. 제가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털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설을 써보면 이게 소설입니다. 완전히 소설. 이랬을 수 있지 않을까? 그 FIU에 누군가 제보를 했겠지. 그렇지. 제보를 했으니까 또 FIU는 그거를 들여다봤겠지. 어? 그렇죠. 근데 그 들여다본 거를 누군가 아는 거야. 검찰 안에서. 검찰 안에서 알아서 심재철한테 야 심재철이 야 지금 FIU에서 이거 이런 의심자금 흐름이 있다고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안 알아봤어? 반부패 부장이? 이러면 어? 그래요? FIU에 전화 걸어가지고 혹은 자기 수사관한테 얘기해서 야 FIU에서 이런 의심자금이 저 노무현 재단 쪽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 그런 식으로 한번 따져봤는지 들여다봤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내 말이 정확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보한 사람과 그리고 검찰 내에서 심재철 부장한테 야 알아봐 한 사람 이 사람이 공범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공범이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그 내용은 이 내용은요 제가 볼 때는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막 일단 파워 게임 같은 거라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진짜 볼 때는 거는 박국기 기자가 분명 유시민 이사장 혹은 심재철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이 기사를 썼어. 둘을 한꺼번에 이렇게 사진도 보세요. 사진. 네. 사진도 둘을 나란히 잡아서 이 둘을 한꺼번에 그냥 그러니까 공격할 거야. 유시민 장관이 뭔가 사고를 쳤고 그거를 이 사람이 막아준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썼는데 사실은 보니까 오히려 유시민 장관이 억울하게 그 계좌 추적을 당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져 버렸을 거꾸로. 그러니까 계좌 추적 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넓은 계좌를...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그럼 그것도 계좌 추적이네? 계좌 추적 받은 걸 당한 건 맞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거는 분명해 버린 거죠. 이렇게 맞아요. 되면 이렇게 입증을 해주네? 조선일보 자백을 해주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 싹 다물고 있다가 유시민 장관이 사과하니까 아싸 됐다 해서 이걸로 한 거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건 또 누가 줬을까 박국희한테? 뭐 그 놈이 줬겠죠. 그 놈이겠죠. 예. 같은 놈이 줬을 겁니다.
심재철과 유시민을 동시에 까야 되는 검찰 내에 누군가. 네, 이게 지금 누군가가 여기 저 댓글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유시민 이사장의 계산된 사과에 검찰이 걸리는 게 아니냐. 아,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유시민 장관이 갑자기 뜬금없이 사과를 하길래 아, 이상한데? 쎄한데? 그리고 어. 약간 쎄한데. 그리고 너무 납작 엎드리더라고. 이상하다. 아니, 내가 알기로도 이분이 그렇게 납작 엎드려야 할 정도로 잘못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내가 생각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걸 볼 때 저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유시민 장관이 사과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검사들이 자기들이 아싸 이때 공격해야지 라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들의 그 갖고 있던 무기 그 패를 꺼내놓은 셈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 박국희 기자는 거의 검찰의 입이거든요. 네, 검찰의 입이죠. 거의 그랬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그 윤석열의 입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윤석열의 입입니다. 아, 그렇죠. 예. 대검의 입이네요. 대검의 검찰 입. 전체를 지금 저 대응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일부 검사이긴 합니다만 조용히 저랑 연락이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조용히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 생겼어? 네. 야.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런저런 검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취재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있죠. 이제 그분들의 예. 입은 박국희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뜬금없이 또 머니투데이가 소환한 그런 검찰 출신의 선배가 있습니다. 요거 얘기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네? 2심 선고 억울하고 무죄다. 이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인간? 국정농단 방조요? 국정농단 방조래. 우병우가 국정농단을 그냥 방조했습니까? 국정농단의 한 축이죠. 그렇죠. 주범이죠. 그리고요.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님. 국정농단 방조 혐의래요? 혐의가? 자, 국정농단 방조라는 건 뭐냐? 실제로 보면은 이사 그 우병우의 혐의를 보면은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조 혐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방조라는 게 뭐냐면은 뒷짐지고 쳐다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도와줬다. 그렇죠. 네, 넓은 의미로 도와준 것을 보고 방조죄라고 합니다. 최순실 도와준 거지, 솔직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최순실을 도와줬다. 이 말이니까 뭐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기사 쓸 때 제일 조심해서 쓰는 게 억울하고 무죄 이걸 따옴표를 썼는데 요게 뭐예요? 사실 보면은 읽히기는 이 우병우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읽히는 게 아니라 이 우병우가 억울한데 무죄다라고 마치 그렇게 기사를 쓴 그런 제목을 단 걸로 보이거든요. 당연하지. 예, 그렇게 읽혀요. 누가 봐도 그렇지. 예. 국정농단을 방조했다고 하던데 사실 국정농단 저지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 갖고 이걸 따지는 거는 억울하고 무죄이다 결국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목이.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밑에 나온 얘기들이 다 국정농단 방조 사건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이고 불법 사찰 의혹 사건 1심서 지난 징역 1년 6개월 나왔다고 하면서 불법 사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여기 밑에다 써 줍니다. 예,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죠. 이 인간이 지금. 혐의가 사실 진짜 따져야 되는 거는 윤성이 우병우 아들이었죠. 그렇죠. 와, 코너링이 좋다는 그 아들. 네. 아들서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그 잡범의 짓들을 갖다 전부 다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정농단 자꾸 방조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사실은. 그렇죠. 실제로 공범이거나
공동 정범이거나 그렇게는 얘기를 해야죠. 국정농단의 공범. 공범? 네, 공범이죠. 어? 공범 사건. 무슨 방조 사건이야? 네, 보통 이럴 때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종범과 뭐 이렇게 주범과 종범이라고 하는데 종범에 속하긴 합니다만 공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 이제 댓글에 이런 말이 있네요. 그 이 신문사 거론하면서 한국어를 외국한테 배워서 왜 어휘력이 딸린다. 자, 그리고 최남숙님, 예. 계산된 사과로 들렸다. 예. 누군가가 스스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꺼내놓게 하려고 한 계산된 사과가 아니었겠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예.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예. 뭐. 지금 현재 보니까 김성수 TV의 동접자는 400명 정도인데, 우리 저 그 장윤진 TV가 3,200명이 넘네요. 그러니까 10배가 네. 지금 장윤진 TV에서 보고 계신데 여러분 자 잊지 말고 나가시기 전에 김성수 TV 구독 좋아요 네, 꼭 좀 눌러주십시오. 김성수 TV 세컨 채널 예. 예. 본 채널 들어가면 나오셔도 돼요. 근데 본 채널이 공개 아직 복구가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나오셔도 돼요. 뭐야 또 이왕 들어오신 거 그냥 계속 뿌리를 내리시면 세컨 채널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 세컨 채널 운영하려고 아, 참. 더? 욕심도 많아. 전화 위복이지. 그래야 전화 위복이 되는 거지. 무슨, 아이, 아이. 전화 위복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어? 우익들한테 파괴당한 본 채널 때문에 세컨 채널까지 대성황리에, 김성수 TV 갖춰. 이렇게 돼야지. 실제로. 자, 김성수 TV 세컨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은 열심히 그 자기 새끼가 아닌 인간들을 다구리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 새끼라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좀 제대로 품고 있다. 이렇게 검찰이 이 확실하게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정확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어? 이 산삼 한번 드시면서 기운 좀 내시죠. 예, 자. 제가 사실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또 그 좋은 건 있네요. 제가 그동안에 예. 이 장윤진 TV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예. 그 댓글창을 잘 손을 대지를 못했거든요. 내가 방송하기 바쁜데 댓글창을 어떻게 보냐고. 그런데 오늘은 이 같이 하니까 댓글창을 제가 하나씩 볼 수가 있네. 그래서 차단할 사람을 차단했어요. 아니 왜냐면요 나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아니 그 동접자수 확 떨어지고 네. 그 이렇게 방송 그 조회수도 확 떨어지게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이상한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싸움질을 하고 난리를 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싫거든 나도 그렇지. 싫겠어. 그러니까 이제 왔다가 오래 안 계시고 다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안 들어오고 계속 니네들은 대안을 내놔야 된다 분석은 때려치고 이게 또 왜 이래? 어. 분석은 그만하고 대안을 내놔라 뭐 계속 이따위 얘기만 하니까 아니 뭐 그리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인 것처럼 막 욕을 해 그런 애들도 있고 노파리들 뭐 답답하다는 둥 어. 이 사람들아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하기도 힘들어 네가 해봐라 이씨. 물론 그게 아니면 저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스타일이 아니면 나야 장용진이야 딱 뭐 어떻게 지난번에 그 아시다시피 그 저 대통령 그 성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할 때 한 네. 기자가 물었어요. 네. 그 백신 네. 먼저 맞으실 의향이 있느냐? 네. 이게 뭐냐면은 완전 함정판 거거든. 그렇지. 먼저 받겠다. 그러면은 순서 안 지키고 쩍 이렇게 그렇죠. 날 거고 안 맞겠다. 그러면은 아 국민이 모르면 어떡냐? 뭐 이렇게 그렇지.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아 뭐 나는 그 백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고 네. 내가 먼저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먼저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 전에 한 말을 빼먹으면 안 돼. 그 전에 기가 막힌 말을 했잖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백신에 대해서 충분히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돼 있다. 미국이나 이 유럽처럼 백신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말씀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나 참 게 신사적이고 그럼요. 상대방의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 그렇죠. 장용진이다. 그 자리에 장용진이 있었다. 그러면 난 탁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먼저 맞을까? 나중 맞을까? 먼저 맞으면 먼저 맞는다고 난리 칠 거고 나중 맞으면 나중 맞는다고 난리 칠 거지. 너 기자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질문할래? 제대로 좀 질문해봐. 그래서 대기 대통령을 못하는 거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대놓고 그냥 까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참 목숨의 위험을 느끼겠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랬다만 네. 그다음 대선 그런데 예. 그러면은 여러분 답답하다고는 안 하시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날 겁니다. 그럼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라는 식으로 기사 쓰신 그 여기와 댓글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예. 장용진은 자, 그럴 수 있지만 문재인이 그럼 큰일 나요. 원래 자, 이거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산삼진입니다. 산삼진 그 말 그대로. 산삼의 진액을 그대로 뺀 거야. 농약 한 방울 없이 해발 600m 청정 지역에서 자란 7년근 야생 산양산삼. 산양산삼이라는 것은 산에서 자라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 밭에서 자라게 한 것과 뭐가 다르냐? 농약 안 치고요. 비료 안 주고요. 쉽게 말해서 가꾸지 않아요. 그냥 씨 뿌리고 그냥 자연히 키울 수 있게끔 냅둔다는 거죠. 그래서 거둘 때 보면은 10분의 1도 못 거둬. 그렇지만 이렇게 자라면 사실상 7년근 정도 되면 그냥 산삼이에요. 산삼. 예전에 10만이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일부러 산삼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나중에 은밀하게 자식들한테 그거를 가보로 전해줬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에 가서 한 3대쯤 지나가지고 거기 가보면 100년짜리 산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식들이 그냥 평생을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100년짜리 삼삼금 밭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산양산삼은 그냥 지금 현존하는 한국 내 약재 중에서 가장 좋은 약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7년째 사포닌 밀집도가 가장 좋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산삼은 7년서부터는 값을 받아. 그 이하는 값을 못 받아요. 그 이제 7년이 넘어가면 점점 이게 저기 그 집중되긴 하는데 예. 살아남기가 어렵대요. 그렇죠. 못 그래서 7년 차에 다 이렇게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상황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산삼입니다. 그렇지. 그때부터는 산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20년 정도 된대요. 그때. 그렇죠. 20년 산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늬만 산삼이 아닙니다. 그냥 산삼 하나를 쫙 짜가지고 진액을 넣고 거기다가 베리까지 쫙 짜서 베리가 1% 산삼이 99%. 자 산삼진 이 박스 하나에 30병이 들어있는데 그럼 산삼은 몇 개가 들어가냐? 7년근 산삼 20뿌리. 20뿌리가 30개 나눠져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한 병에 한 뿌리씩 그냥 한 뿌리 하신 거예요. 지금. 어? 이 넘치는 뭐 한 뿌리 힘... 가지고 지금 자꾸 그 뭘 이렇게, 이렇게 또 유세를 하시려고. 이 넘치는 힘을 어디다 쓰실 거야. 넘치는 힘을 어디다 쓰긴요. 적폐랑 싸우는데 써야지. 그렇죠. 예. 자 요게 원래는 이거 한 박스에 60만 원이었는데 요거를 36만원으로 낮춰주는데 민주진보진영한테는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셨죠? 그리고 한 박스를 더 드려요.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박스에 18만원으로 떨어지는 이 산산진 99의 정말 아낌없는 이벤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지금 구매하셔야 됩니다. 겨울이라서 산삼 캐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물량이 딸려요. 설날 전에 이거 반드시 장만하셔서 정말 뜻깊은 선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산삼진하고 여러분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은 거 이거지 뭐. 강황 갑시다. 몸에 좋은 강황 매일 먹기 힘들고 난감하시죠? 똑 따서 간편하게 먹는 참 좋은 강황으로 건강 챙겨가세요. 나노수용화 특허 기술을 통해 몸에 쭉쭉 흡수되는 액상 강황 참 좋은 강황 365와 함께라면 매일 마시는 물이 건강하게 매일 먹는 밥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365 예, 참 좋은 강황 한잔하시죠. 뭐 이미 다 드셨어 벌써 반을. 아 이게 이게 한 홀짝홀짝 먹기 참 좋아요 사실 보니까. 아이고야 뭐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맨날 원샷을 하니까
아이 저건 원샷을 해야지만 약효가 있나 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냥 홀짝홀짝 먹기 참 좋아요. 그렇죠. 예. 페트병이라든가 혹은 그 뭐야 보틀에다가 딱 타놓고 운동하면서 이거 조금씩 마시면 진짜 좋습니다. 이 강황 여러분 강황 그냥 두말할 필요도 없죠. 생리 활성 물질 그래서 항염 항산화 또 항암작용 항암작용은 FDA가 직접 인정한 그런 성분 여러분들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 없이 정말 물처럼 드실 수 있는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많이 드실 수 있는 강황 010-6371-0180 아까 산삼진 전화번호는 몇 번이었죠? 1688에 몇 번이죠? 산삼진 그걸 외우셔야지 왜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못 외울 때 말이야 좀 도와줘야지 1688에 3323 아 3323 아 산삼이 삼삼하다 그래서 삼삼이 이삼이다 삼삼이 산삼은 이삼이다 예 3323 1688에 3323 산삼 강황은 6371-0180 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댓글에 자. 재밌는 게 많이 올라왔어요 예. 재난 소독 받으면 살 거임 뭐라고 아! 그냥도 좀 사세요 자 그 다음에 김장용진 기자님, 김성수 TV 별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다니 보기 참 좋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럼요. 우리 장 기자님 정말 힘들 때 김성수 TV랑 같이 견디셨어요 또. 그 어려울 때 같이. 장 기자님 진짜 그날 나 솔직히 우리 술집에서 자기 아... 저 아시아 경제 잘렸어요 이러면서 딱 우리. 곱창 먹을 때 그때 맞아. 기억나지? 그때 그 저기 그 송지현 작가였나요? 예. 그때 같이 예. 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노영희 변호사님도 있었고 예, 노영희 변호사님 계셨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곱창 놓고 한 드시는데 참 이 사람이 정말 아주 진짜 남잔데 너무 좀 어깨가 좀 쓸쓸해 보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김성수 TV에서 좀 계속 이렇게 그래도 모셨어요 계속 모시는데. 갑자기 그냥 같이 더 잘 되는 거야. 참 근데 이게 장 기자님이 여기 방에서 빠져나가서 나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 아 여기서 호랑이 같은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가니까 해킹이 들어온 거 아니냐고. 뭐 그렇게 되나요? 나 있을 때 되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럴 거 아니야. 또 나는 속으로 그 알고 있어서 내가 있을 때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뒤집어 쓸 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 사람이죠. 자, 자 농담이고요. 예. 짧게 그 기재부 왜 이러는 거죠? 기재부? 기재부는요 검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기재부 국장하고 그 국세청 국장하고 대검 그 범죄 정보 과장하고 예. 같이 앉아가지고 술도 예. 먹고 막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기재부가요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약속을 전부 뒤집어버리는 기재부 도대체 합의는 뭔가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화가 났어요. 이게 아니 정부하고 국가 그러니까 정부하고 그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식 합의를 했잖아요. 버스 요금을 인상을 하면 그러면 그 지방비 부담을 좀 절감해주겠다 약속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약속을 갖다 안 지키는 겁니까? 왜 기재부는 그냥 돈줄을 갖다가 그냥 꽉 틀어지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기재부가 전형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지자체를 길들이는 거야. 길들일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어. 그래서 보통 기재부가 그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와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와가지고 사무관,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심지어 도지사가 사무관, 과장 이런 사람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붙잡고 쩔쩔맨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을 만들고 보고 만들어 싶고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예. 그런 상황에 유일하게 지금 대들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 속하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냐 저기 그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가 그렇게 기재부 때문에 열을 받는데 막상 기재부에 가서 그렇게 또 이렇게 잘하시고 나오신대요. 그러면서 속이 천불이 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양반은
이재명 지사는 그런 거 하는 양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마 가서 들이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재부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는가. 줄 돈도 안 주는 상황이 아닌가. 참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또 이재명 지사가 에둘러 이 기재부 공무원들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들 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돈 벌려면은 공직자 말고 사업가 돼야 된다. 공무원이 무슨 임대사업자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필수용 후에 부동산 소유자 고위직을 배제해야 된다. 근데 기재부 저 그 고위직 공무원 중에 예, 1가구 2주택 이상인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홍남기 부총리도 각 2주택 이상이지 않던가?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2주택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하셨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목을 조금 거시기가 뽑았다. 돈 벌려면 요 앞에 거 날라간 게 맞고 어.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되라. 맞는 말이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막 그러면서 부제목으로 필수용 부동산 외 부동산 소유자는 어. 고위직 배제가 맞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써줘야지 이게 말이 되는데 그 나 같으면 이거 다 이제 쫙쫙쫙쫙 끄었을 빨간 펜을 끄었을 텐데 아우. 자 보세요. 실제로 경기도면 70%가 69%가 고위공직자가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가격에 특히나 기재부라면 더더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되면 되겠어? 집을 두 채 이상 갖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솔직히 기재부 공무원들은. 국토부 기재부 같은 경우는 그 1가구 2주택 이상을 그 고위직 공무원이 갖는 게 그게 굉장히 부도덕하고 이해충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집을 한 채를 더 사시겠다고. 그 또 얘기해.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공무원이 어떻게 집을 두 채를 가지느냐고. 그래서 집을 안 샀다. 거기에 제가 한마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이렇게 충돌이 생긴 거죠. 공무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집 없는 사람 두 채 없는 사람 어디 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안 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가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편을 들면서 당연하죠. 우리가 부동산 졸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부동산 졸부로 어떻게 살아? 예. 그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며 그 어쨌거나 그 당시에도 이 평 자유와 평등의 그 생각이 좀 더 많았던 그 부고엽 출신의 장용진은 그때 그랬습니다. 네. 그랬더니 예, 지금 생각하면은 아니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이 집 두 채 가지면 세무조사 받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홍남기는 뭐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응? 안 됩니다. 안 돼. 일단 뭐 그 지금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재명 지사가 막 해대니까 또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자기가 어그로 좀 끌고 싶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짜자잔. 유승민. 이재명 정책은 돈 풀기뿐. 허경영 당에 가까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해주세요. 허경영 그러면 지는 뭐 하는데? 아니 자기는 KDI 출신 아니야. 경제학자. 그러니까, 아니 그래 그래서 뭐 할 거냐고. 경제라는 게 그래서 뭐 할 거냐고. 대안이 없어. 아니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럼 대안을 한번 내 보시든가. 예. 돈 풀기 말고 지금 뭘 하시든가. 이 보세요. 당 이재명이 하면은 돈 풀기고 네가 하면 양적 완화냐? 네 양적 완화 하자며. 원래 그랬죠. 지랄하고 있네 나쁜 새끼. 막 그냥 아씨 또 욕 나오네. 씨.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자기 존재감을 갖다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지금 누가 유승민을 봐줘. 유승민은 그냥 이제는 차기 대권 후보에 언급도 안 돼. 어떤 데서는 여론조사에서도 빼버렸어 유승민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기에 야 나는 이재명과 같이 맞짱 뜨는 사람이야 라고 올라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네거티브를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세요. 네. 그리고 저기 김성수 TV 보면서 그 특히 장윤진 TV 보면서 야 진보 스피커들 니들 분석 그만하고 대안 내놔라라는 분들 대안은 유승민 후보한테 같은 사람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러세요. 우리도 대안 내놓지만 대안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우리들이 주로 하는 거는 해설이나 분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아니 그리고 사명이 내가 대안 한번 내봐요. 그럼
큰일 날 텐데. 그... 아니 그런 식으로 자꾸 엉깔려 그러지 말고. 어? 자, 우리도 사실은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싸잡아서 뭐 진보 스피커들은 뭐 어? 이제는 대안을 내놓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데, 행동이 뭡니까? 댓글질을 해가지고 어지럽히는 게 행동이에요? 그게 행동입니까? 진짜 행동은 내가 나로부터 주변 사람들을 갖다 바꿔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민주정부의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데 그 뭐 동네 그 공동체 이런 데 가가지고 적극 참여하면서 거기서 어 뭐 지자체의 시민 참여 예산 이런 거 따가지고 열심히 운영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공동체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함께 정치적인 의견도 표명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게 행동이지. 어? 저, 와가지고 댓글 갖고 싸움하는 게 행동이에요? 저 댓글에 전혜숙님 아 저도 부고엽이었는데 몇 개예요? 내일기야. 그냥 바로 말 놓고 이 꼰대처럼 그러지 맙시다 우리. 어, 나 꼰대지 뭐 이제 50살 넘어서 어떡할 거야. 아니 내가 아닌 척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꼰대는 꼰대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건데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유승민 의원은 그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시는데 예. 그 당신이야말로 대안을 내놓으세요. 진보 유튜버들 뭐 대안 내놔라고 왜 대안을 안 내나? 우리가 다 말하는 대안이 그건 그거 아닙니까? 전 국민 보편 지원 대안 아닙니까? 그걸 왜 대안이 아니라고 그래? 예? 진짜 그 외에 다른 대안 한번 내봐요? 아씨 진짜 장윤진 입에서 저게 막 터지게 나오거나 예. 정책이 막 터져 나오게끔 하려고 그러네. 아, 홍남기 장관은 이전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다주택자였군요. 7월 9일 날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가족과 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매각 되셨나? 아, 하려고는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 안 된 거지. 그럼 일가구 2주택자잖아. 자, 아무튼 대안 없는 비판 제발 닥쳐주시고요. 정말 내가 대권 후보다라고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일상을 바꾸는 정책들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그런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가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느껴봤잖아. 우리 경기도민이잖아. 재난기본소득 어땠어요? 경기도. 좋았죠. 좋았죠. 아무 다른 말 필요 없어. 좋았죠. 예, 또 이번에 나온대. 아, 30만 원이야 우리. 그 집도 30만 원이야? 그럴걸요? 그렇죠. 우리 30만 원 갖고 여기서는 가평에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김포에서 저는 저기 저 이번에 네. 자택 격리를 하면서 네. 자택 격리했다고 돈을 주신다고 하는데 네. 안 받기로 했습니다. 아, 저는 받을 거예요. 나는 힘들어 지금. 난 받을 거야. 왜냐하면은 정기적인 급여 소득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래서 유급으로 휴가를 받은 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제가 저는 유급 휴가 못 받았어요. 유급 휴가를 받았기 때문에 프리랜서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안 받는 걸로 하고 대신에 그걸로 정작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와드립사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형 30만 원 넘을 건데 이 사람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야 내가 아무리 결혼을 두 번 했다고 해도 이전 사람이랑 같이 살고 황천사님 저 이러지 마세요 좀. 오 김성수 세컨 채널 2,400명 돌파!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장 기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장 기자님과 방송하면서 그 사이에 4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아, 예. 예. 많은 분들이 저축하지 말고 그냥 받아서 쓰라고. 예. 예. 받아서 영세사님 물건 사달라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럼요. 예. 그게 더 나아.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받아서 좋은 곳에 씁시다. 저는 제가 너무 애정하는 김포의 수갈비서부터 제가 한 10만 원씩 딱딱딱 찍어 놓으려 그래. 저기요. 예. 저 장 기장은 누굽니까? 장 기장? 저 비행기 움직입니까 누가?
아 진짜 자. 우리 PD님의 오타 못 말립니다 지금. 네. 자 오늘 구독 3,000명 도와주세요. 예 그리고 김성수 TV 이제 우리 장 기자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방송 늦게 시작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계셨는데 자 다음 주 이슈 따라잡기는 제발 본 채널에서 할 수 있기를. 세컨 채널에서 하는 이슈 따라잡기는 이게 마지막이를. 이기를 예,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고맙습니다. 또 장 기자님이래. 또 장 기장님이래. 아, 참 진짜 장 기장. 뭐 비행기 보나? 장 기장? 그러게 한 대 사줘요. 물러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